근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인구가 12억 명이라 쳤을 때 별로 많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어떤 대학하고 계셨어요? 우한 폐렴. 적극적이네 저분. 아 요즘 굉장히 좀 우한 폐렴 때문에 좀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예 압니다 그거는 저희도. 예. 뭐야 저 BJ 아니에요? 맞아요 쿠트미. 아 저 의식하지 말아주세요. 아 BJ는 좀. 예? BJ는 좀 왜 갑자기 저를 배척하세요? 코트세요? 아니 뭐 BJ는 들어오면 안 되는 방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코로나에 대해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말씀하자는 건가요? 중국 정부요. 중국 정부요? 예예. 불쌍하죠 중국 국민들이. 예. 예. 예 그쵸. 불쌍한 편이죠. 의견 끝인가요? 어 근데 간호사 하고 있는 내 친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벗고 있는 거랑 쓰고 있는 거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마스크 안에 있으면 쓰고 있는 게 더 위험하대. 님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나요?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좋게 봐서 안 쓰고 다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마스크.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이 안 좋게 봐서 마스크를 안 쓰면은 저 경청하세요 저기. 아. 네. 저분 약간 아니, 말 끝을 흐리셔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개소리세요. 아니 그냥 어떻게든 씹어보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적대감 표출하려고 그러세요 BJ라고. 예? 아, 여러 명에서 한 명 몰아가는 게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같네 꼭 이게. 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삐지지 마세요. 삐지는 게 아니죠. 삐지는 거랑 다른 거죠. 네네네. 예예예. 예, 예. 꼬꼬까까. 아무튼 마스크 안 쓰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아 마스크 써야죠. 근데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예요.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지금 밖에 외출하고 다니는데요. 밖에 외출 자체를 잘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치, 외출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예, 예. 되도록이면 사람 많이 안 몰린 곳에 이제 가는 게 좋다. 맞죠 맞죠. 그런 거죠. 데이트도 이제 집에서 해야죠. 데이트를 집에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생각이죠. 예. 아주 좋네요. 굉장히 좋은 이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극도로 퍼져 있는 지금 이 그런 거지. 아무래도 아니,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 안 되죠. 중국 정부가 어떻게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달라드세요.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달라드시지 왜 그러시죠? 왜 혼자 갑자기 급발진하세요?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중국 정부랑 일반인이랑 다르잖아요. 제 얘기를 제가 하는 도중에 말을 끊겨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들어보죠. 예, 예.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축적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 국민에 대한 혐오를 사실 이제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나름대로 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뭐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혐오감을 아 너무 매너가 없는데 너무 이렇게 천박하게 구세요? 예? 아니 시비들은 본인들이 지금 걸고 있는데 그 잼 날리려고 그러세요. 중국 국민성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박한 새끼들을 좀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민성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중국 욕할 게 안 되거든요. 토크만 봐도 그렇고 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국민에 대한 그런 혐오를 하기 전에 일단 자기부터 돌아보는 게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친구들 얼마나 매너 없고 얼마나 그 결례를 범하면서도 대갈통에 생각이 없습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정말 썩을 대로 썩어빠진 정신 그런 그 국민성이 비단 중국만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유사 중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국민성이 좋은 나라는 저는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긴. 근데 또 일본의 경우에는 약간 앞에서는 이렇게 잘해주거나 그러지만은 뒤에서는 굉장히 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안 그런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건 또 같지만. 예.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봤는데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물이 꽉 차갖고 있는데 그 동네 쓰레기가 하나도 둥둥 떠다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참 저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저렇게 깔끔하고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짙은데 개인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이제 전 사실 좋다고 생각한 쪽이에요. 개인주의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좀 일본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너무 이렇게 중국 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인천나을님은 그런 일본의 좋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본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따로 있으신가요? 본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저는 이제 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예의 없고 무례한 새끼들 보면 찢어 죽이고 싶어요. 예. 너무 강력한데.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열등감도 있고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짙게 깔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찢어 죽여버리고 싶죠. 예. 커튼님 되게 매너 좋으시죠? 저 매너 좋은 편이죠. 전 절대로 남에게 선심이 걸지 않죠. 그쵸. 예예예. 예, 예. 꾸꾸까까. 네,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공감할 만한 숙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연습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저의 제가 사람들이 공감 갈 만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나얼님이 제가 제 스스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남들의 공감대를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제 주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예. 이제 나얼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수준이 높은데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것들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예. 고집이 세시네요. 이게 고집이 센 건가요? 제 주관대로 행동한다라는 게? 예. 성 좋아하세요. 예. 여자친구 있어요? 아, 저요? 네. 여자친구 갑자기?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왜 물어보시죠?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니, 궁금해서. 어제 헤어졌어요? 아니, 정말요? 네. 아. 속상하시겠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안 속상하다고요? 예. 그렇구나. 왜냐면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 좋은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하네요. JY님이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그럼요. 오른손 말고요. 왼손인가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긴데요. 왜?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예,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냉기가 흐르네요. 그러니까요. 냉전 왜? 예예예. 예, 예. 쉽지 않네요. 아, 발이냐고 지금. 아, 이분이 발이면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마세요. 뭐죠? 갑자기 일본 순사는? 왜 갑자기 가만히 죽닥치고 있다가 곤봉 들고 갑자기 와가지고 혼자 씩씩거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곤봉 똥꾸냥이 쑤셔드릴까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서로 연대해가지고 또 갑자기 한 명 예? 물어뜯으려 그러세요. 피라냐세요? 아니요, 코트님 팬입니다. 죽닥치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계시라고요. 예. 꾸꾸까까. 분위기가 좀 냉전이 좀 흐르네요. 예, 냉기가 좀 흐르는데 누구 때문일까? 차갑네요. 아, 그거를 저 때문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 방이 좀 예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아니죠. 예, 피해의식 가지지 마세요. 전 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가워. 지금 반박을 네. 할 뿐입니다. 누구 예. 때문일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같이 누구 때문일지 고민을 해주세요. 누굴까? 제가 봤을 땐 굳이 한 명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모두의 책임이 있죠. 빨리 토론방 가주시지. 소인배 죽정이 새끼가 끝까지 달라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면은 참 아, 정말 입대로 오는 기분이 가짰네요. 아, 이모티콘님, 님이 나가시면 되죠. 왜 이렇게 방에 있는 구성원한테 토론방이나 가지 하면서 이렇게 혼잣말 하려고 그러세요? 잼 날리지 마세요. 예? 잼이라도 날려야죠. 아니, 물지 못할 거면 짓지를 말아야죠. 왜 삽살개 새끼가 갑자기 저한테 앞에서 갑자기 부르르 떨고 있나요? 적대를 하세요, 사람한테. 제가 저분한테 적대로 하는 거는 제 마음이죠. 제 의사표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이 오는 말이 좋았다면 제가 가는 말이 좋지 않았을까요? JY님도 생각을 하세요. 답답해 그냥. 대화가 되게 힘드네. 성지구 새끼가 이런다는 게 너무 꼴배기가 싫어 이제. 저의 학벌을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맞다고. 왜요? 성지구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비하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성지구 최고의 아웃풋 이용기가 있고 제 모교에 나왔던 이 동문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낸 성지구 보낼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해냈는데 성지구에서 아니 자식이 원한다면 저는 보낼 겁니다. 예, 성지구가 뭐 가면 안 되는 깜빵 같은 무슨 뭐 교도소인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뒤틀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니들 자체가 짱깨예요. 아시겠어요? 사이좋게 얘기하죠. 그래요. 사이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분이 너무 피해의식이 짙어요. 거기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가만히 있다가 물어뜯으려고 송곳니 내미는 거 보면 이제 역겹다는 이만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자. 아니 다른 주제로 갑시다. 다른 주제로. 자. 아니 코로나 일단 그걸 떠나서 이 방은 수명이 다 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중국 국민성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박한 새끼들을 좀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민성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중국 욕할 게 안 되거든요. 토크만 봐도 그렇고 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국민에 대한 그런 혐오를 하기 전에 일단 자기부터 돌아보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